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사입니다. 이번 여름 화염방석의 수준의 유례없는 더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청량한 가을 하늘을 보게 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명언이 절로 터집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가족하고 좋은 시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바보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를 많이 뿌릴 겁니다. 왜 오늘이 있게 됐나 돌아보면 다 언젠가 내가 뿌린 잘못된 행동과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육신의 것만 뿌리는 과거의 악습을 끊고 영적인 것을 심는 플레비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2010년 플레비언이 만났던 바로 그 교회, 광주중앙교회 얘기입니다. 리폼드 뉴스 소재열 목사님의 글을 중심으로 저의 회고와 논평을 곁들여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발생한 총격사건 반세견 목사 측 성도들이 미리 강력히 경고하고 예배를 방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미는 총의 대상국이 전남제일교회의 목사에 대한 영직 판결과 반대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주일 오전 부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진행하려 했지만 강단에 올라온 반대파에 의해 저지당해 결국 최규현 목사는 비상문을 통해 강단에 올라가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목담 과정에서 최 목사가 철거탄을 먹었고 일부 교인들도 한편 총회 임원회는 최규현 목사에 대한 전남제일교회 판결과 관련한 상소권을 재판부에 넘기도록 선의부에 지시했으며 지난 29일 선의부가 이를 재판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살펴보실 기사는요. 2017년 4월 13일 대법원 광주중앙교회 역사논쟁 종결판선고입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앙교회는 분쟁기간 동안 목사 측이 본당을, 반대 측이 교육관을 사용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관 측이 자신들을 지원하는 전남제일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받아서 살다가 이제 황윤수 목사를 정식으로 청빙을 해서 위임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중앙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그 교회 안에 두 개의 독립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황 목사 쪽이 어떤 소송을 내느냐면요. 최규현 목사가 전남제일노회에서 남광주노회로 이적을 하거든요. 노회를 바꿀 때에는 당회장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을 해서 노회를 바꾸려고 하는데 가하냐, 이제 이렇게 교인 투표에 붙이게 되죠. 공동의회에. 그래서 반드시 그 공동의회의 모든 절차가 하자가 없이,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이제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당 측인 최규현 목사는 전남제일노회에서 남광주노회, 그냥 쉽게 뭐 노회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A에서 그냥 B로 옮겼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회를 옮겼단 말이죠. 그러나 교육관 측에 있는 반대 측은 여전히 최규현 목사가 떠나버린 그 전 노회의 소속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와 한편이었죠. 노회는 자신들의 어떤 그 노회로서의, 상회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이 괘씸한 최규현 목사의 이적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그걸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전남제일노회 소속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광주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여러 문제들에 자신들이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황 목사 측이 그런 이제 소송을 냅니다. 어떤 소송을 냈느냐.
최규현 목사의 공동의회, 즉 노회를 이적해버린 이 공동의회는 무효다. 최규현 목사는 그런 지위가 없는 사람인데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노회를 바꿀 만한 그런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뭐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1심, 2심, 3심 이렇게 이제 세속법정에다가 이거를 이제 소송을 내죠. 근데 이제 그게 1심에서 각하됐고요. 2심에서도 기각됐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돼가지고 그냥 하급심 판결이 옳았다 이렇게 확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심리 불속행이 뭐냐면 그 1심, 2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판결을 대법원이 살펴본 다음에 야 이건 뭐 본안에서 심리할 것도 없어. 하급심 판결이 맞네. 판결 잘 내렸네. 이렇게 하고 그냥 다 그 판결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킬 된 겁니다. 올킬. 최규현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노회를 옮길 만한 법률적인 권리자다. 이거를 1, 2, 3심이 다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합법이야. 적법했어. 아무 하자도 없다. 그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현수 목사 측과 전남제일노회의 억지 주장은 교계의 어떤 정치적인 이권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세속법정에서 그야말로 그냥 도미노처럼 올킬이 돼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드린 배경 설명을 통해서 본 사건의 맥락과 쟁점들을 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리폼드 뉴스 결론에 해당하는 문단을 읽어드리면서 브리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브리핑에 등장한 기사들을 제가 게시물에 링크해두겠습니다.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광주중앙교회 소속과 100년 역사 논쟁 종지부. 대법원은 100년 역사를 계승한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 소속이 아닌 남광주노회 소속이며 대표자는 최규현 목사라는 사실을 판결로서 확증시켜 주었다.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은 종전 100년 역사를 계승해온 광주중앙교회는 최규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가 그 정통성을 계승한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자, 소재열 목사님 기사 여기까지 이제 쓰셨는데요. 지금 앞에 보면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규현 목사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 두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중 하나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2017년 판결. 그러니까 노회를 바꾸기 위해서 최규현 목사가 소집한 광주중앙교회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하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화시키려고 낸 반대측의 소송은 이유 없다고 물리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규현 목사 측 승리의 대법원 판결, 2017년 판결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남제일노회가 최규현 목사를 면직하고 임시당회장 조경목 목사를 파송했는데요. 문제는 총회, 그러니까 노회보다 상급기관인 총회재판국에서 야, 노회 니네 그 판결 무효야. 이렇게 최규현 목사의 면직을 원인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무효라고 파기해버린 거랑 같은 셈입니다. 그런데 노회와 노회의 한편인 반대측이 이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규현 목사가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소송에서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반대측인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요. 2심에서는 원고 각하 판결을 해서 최규현 목사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반대측 사람들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만도 한데 반대측은 절대로 승복한다는 것,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 처분을 받아서 최규현 목사의 목사직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 측이 엄청난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최규현 목사 측에게 가져다 바치는 전리품이 어마어마한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2017년, 2013년 이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갖는 권능을
적어도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인 건데, 반대측은 그저 우기면 이긴다는 믿음으로 그 완전히 망할 때까지 전진, 또 전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봅니다. 황윤수 목사를 대표로 하는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은 광주중앙교회에서 이탈한 자들이며, 이탈자들이다. 종전의 광주중앙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새로운 비법인 사단교회라는 의미이다. 100년 역사의 전통을 이어온 광주중앙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이 전남제일로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라고 주장하며 광주신일교회와 합병하여 광주중앙교회의 역사적 정통성을 잇겠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자, 여기 드디어 이제 문제의 이름이 등장을 하네요. 광주신일교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현재 상황까지 불붙고 있는 역사 논쟁의 핵심 사건이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반대측 일부가 한기승이라는 목사의 광주신일교회와 합병을 해요. 신일교회는 원래 그 소속된 노회도 달랐지만 광주중앙교회의 이탈자인 이 최규현 목사 반대측하고 합병을 하면서 전남제일노회 소속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명을 광주중앙교회라고 개칭을 해버려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뉴스파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 담임목사 황윤수와 광주신일교회 담임목사 한기승이 합병을 결의하고 오는 4월 8일 합동감사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교회 명칭은 광주중앙교회로 하며 중앙교회 113년의 역사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은 지난 12일 주일 2부 예배를 드린 후 공동의회를 열어 광주신일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했다. 자, 2013년에 이미 대법원이 최규현 목사의 담임 목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2017년 4월 8일 이 반대 측이 합병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자기들이 이미 제기한 그 상고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못 먹어도 고 그냥 뭐 대법원이고 나발이고 합병 예배를 4월 8일에 드린다고 공고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법원이 예상대로 그 1심, 2심 판결 내용 그대로 최규현 목사의 손을 들어준 그 승소 판결이 나온 날이 4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월 8일에 합병 예배를 드리고 닷새 뒤에 대법원이 최규현 판정승을 내린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탈자 측과 그 신일교회가 그 재빨리 결혼식을 치르고 그냥 혼인신고하면 대법원 니네들이 어쩔 거냐. 세상 법이 감히 뭐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체이탈식 정신승리가 유리하면 교회법, 뭐 불리하면 세상법, 뭐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때야만 그래 이건 오라 이거예요. 세상 법이든 교회 법이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종 권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스포츠인들도 페어플레이를 해요. 룰을 지킵니다. 근데 여기는 룰이라는 게 없어요. 그 룰이 누구냐? 최종 권위 그냥 자기 자신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 그냥 다 포기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는 심각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나. 초기 중산모들이 이렇게까지 야비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짝퉁 광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중앙교회 연혁하고 그 신일교회 연혁을 같이 기재해놨습니다. 신일교회는 1984년 5월 13일에 개척을 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중앙교회 연역의 경우는 11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교회는 113년 광주중앙교회 역사를 끌어다가 정규호, 변한규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제 쭉 적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최규원 목사만 이 중앙교회 113년의 역사의 나무에서 탁 잘라내는 거짓말을 적어 놨더라고요. 본인들이야 이제 뭐 이 역사가 정규호, 변한규, 뭐 정규남 이렇게 해가지고 한기승 이렇게 왔다 뭐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겠죠. 14대 담임 목사를 교리 문제 등으로 전남제일노회에서 면직됨으로 본관과 교육관으로 분리예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원래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쓰려면 14대 담임 목사를 교리 문제 등으로 전남제일노회에서 면직하여 또는 면직함으로 이렇게 써야죠. 근데 여기는 면직됨으로 이렇게 써서 문장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전남제일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정규남 목사 파송, 그 다음에 이제 뭐 쭉쭉쭉 이렇게 나가가지고 2002년 1월 24일 한기승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에 온 광주신일교회와 합병을 전남제일노회 제116회 5차 회의에서 합병 허락 및 교회 위치를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으로 이전 허락받은 뭐 이렇게 해서 4월 15일 16대 한기승 담임 목사 추대 예배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중앙교회 명칭 사용에 관한 뉴스 브리핑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제 오늘 이슈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8년 전 기록들을 뒤져보면서 제가 새삼 느낀 교훈이 있습니다. 2010년 당시 플레비언이 최규원 목사님의 비대위 쪽에서 진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런 플레비언의 방향을 아주 싫어하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최 목사님이 기득권 엘리트라는 겁니다. 최규원 목사는 미국 유학파의 CEO 마인드로 목회하는 아주 평신도 위에 거드름 피우면서 광주에서 4, 5대씩 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던 소박한 성도들을 저렇게 두 쪽으로 갈라놓고 중앙교회의 전통과 신학적 노선을 제멋대로 좌우하는 그 성령이 없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규의 진실이고 뭐고 간에 최 목사가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플레비언이 왜 그런 목사의 편을 드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급투쟁을 하려고 교회 개혁으로 모였나? 그거였습니다. 이 반대자들의 논리에는 일종의 그 부르주아층인 목사로부터 평신도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켜야 되는 것 같은 아주 이 기이한 계급투쟁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무조건 다 잡아서 족쳐야 된다. 뭐 이런 섬찟한 선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플레비언에서 비대위의 편을 들었던 저와 또 소수의 운영자들이 당했던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개혁에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급으로 어떤 선악을 판단하겠다면 우리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최고급 명품 넥타이를 메고도 구두 밑창을 뜯어가지고 너덜거리는 걸 신고 카메라에다가 일부러 노출시키는 위선자가 세 번 삼선 정치를 할 수 있는 토양이 생기는 겁니다. 옥탑방 체험한다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들어앉아서 아침마다 공무원들이 죽배달하게 만들고 정작 바로 옆집에서는 독거사가 벌어졌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모르는 이런 웃지 못할 위선자들이 판을 치게 만드는 것, 이제 그게 우리가 바라는 교회 개혁이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목사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 강한 자는 악하고 약한 자는 선하다. 강하고 약하고가 어떻게 선악으로 연결됩니까? 진실이 무언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진실이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에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신의 의를 입혀주시고 점점 위로 돋는 해와 같이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비대위가 2010년에 만든 문건을 저희 플레비언 운영자들에게 발송해 줬을 때 사실 그때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론이기를 합니까? 우리가 교권을 가졌기를 합니까? 우리가 비대위의 편을 든다고 해도 그분들에게 하등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비대위가 진실을 알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 대화하자. 얘기하자. 이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거죠.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교회 개혁파라고 했던 평신도 중심의 중사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저희들은 그때 아무 자료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다 뭐예요? 그 부활절 계란을 하나당 2,000원씩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루머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갖 허위 사실을 게시판에 다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팩트체크하느라고 운영자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카페는 당연히 자신들의 편이어야 하고 그 자기들의 놀이터인 양 휘젓고 다니면서 유언비어만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라도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비대위 측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라면 그냥 무슨 말이든 집어던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운영자였던 찬영이님께서 저 사람들은 아님 말고 고등학교 나왔나 보다. 그 정말 웃지 못할 그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님 말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놓고 아님 말고 누구도 그 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거짓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운영자들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 태도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중사모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무책임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평신도니 교회개혁이니를 들먹여도 절대로 이 사람들 진실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8년이 지났죠? 8년간 쌓인 그 양측의 열매와 증거를 통해서 내가 옳은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 겁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이 협잡과 수작에도 불구하고 광주중앙교회를 지키면서 노력하시는 최규환 목사님 그리고 광주중앙교회 2,000명의 교인들 모두에게 플레비언이 사랑과 응원을 전합니다.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